안녕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성훈련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신 1위신관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2일 가정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인사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토요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주세요. 인사하실 때 옆에 앉은 사람을 꼭 끌어안아주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토요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찬양 가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것이 아닌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릴 지켜야 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게 본이 되어야 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 우리 함께 예수님의 피값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쉬운 성경입니다. 화면 속 자막을 함께 봐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기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교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말한 후에 이제 로마서 5장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특권, 그 이신칭의 교리가 성도에게 가져오는 영광스러운 삶의 실제적인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성도가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가 authority인데요. 어떤 신분에 맞게 주어지는 특권과 권리죠. 특권과 권리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평민이었고 그냥 살았지만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엄청난 특권과 권리, 그 authority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신분과 지위에 맞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과 권리가 뭔지를 충분히 알고 그걸 누리고 선용하는 대통령이 지혜롭고 훌륭한 대통령이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에게 주신 특권과 권리가 뭐냐, 이거를 알고 붙들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2절,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 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 특권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영상은 잠시 멈추어 주시고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가족들과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나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땡땡땡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보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자,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린 사진을 찍어주시고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선영 목사님 번호로 보내주시면 이번 주도 추첨을 통해 다섯 가정에게 맛있는 간식을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예배를 마치며 기도할 거예요. 오늘의 기도자는 바로 가족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사님이 저번 주에 이거 영상을 제작했죠?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영상을 제작한 유아유치 컴퓨터 김미영 전도사입니다. 선사님이 몇 가정이 참여했나요? 저, 네. 네, 지난주 첫 번째 가정예배 미션에는 총 31가정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통이 많이 비었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풍성하게. 네네. 네. 오늘은 다섯 가정을 추천을 하죠. 네, 매주 다섯 가정 추천하는데요. 오늘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하준 가정 소녀 톡톡입니다. 네, 홍하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김시현, 김수현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가정은 제가 한 번에 뽑겠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시고, 네. 우리 김아리 가정. 네. 김세훈 가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비록 추첨이 안 되신 가정도요, 다음 주에 참여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